저죠. 440페이지. 아까 제가 여러분들 동기부여론 파트에서 그 아틀리스의 미성숙 성숙이론 해서 미성숙을 X라고 얘기했고 성숙을 Y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한 것 같아요. 미성숙이 X입니다. 성숙이 Y입니다. 그건 좀 현재 아까 말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440페이지의 전면 리더. 자, 이거 리더십 자체에서는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파트 가운데 하나가 전면을 얘기합니다. 자, 절판을 잠깐 좀 볼까요, 여러분들? 리더십 이론 자체는 이제 고전과 현대를 얘기할 때 고전의 환경은 환경의 확실성을 얘기했고 현대의 환경은 불확실성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환경, 확실한 환경 하에 조직 구조를 보통 아까 얘기한 기계적 구조, 불확실한 환경 하에 조직 구조를 유기적 구조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기계적 구조에서는 안정을 중시한 리더가 등장합니다. 안정이나 현상 유지를 강조한 리더가 중시되는데 이를 대표하는 게 바로 뭐냐? 거래적 리더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거래적 리더. 근데 유기적 구조는 불확실한 환경이다 보니까 변화와 개혁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변화와 진보와 개혁을 강조하는 리더. 이게 바로 뭐다? 변혁적 리더가 탄생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험지를 할때 변혁을 물어볼 때는 당연히 거래적 리더의 성격을 지우고 그런 문제 형태가 등장할까 말까 등장하겠죠. 그래서 이 하단 자체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학자까지는 암기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의예, 변혁이 무엇인가? 개념부터 보자. 변혁이란 조직의 노선과 문화를 변동시키는 노력하는 변화추구적 기억조 리더. 이게 변혁을 얘기하고, 변혁 리더의 초점은 조직의 변동 추구에 있다. 그 다음에 조직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창출합니다. 이를 몽땅 다 공무원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비전이 현실에도 적절한 지지도 확보합니다. 그래, 나 공무원될 수 있어. 따라서 자신감이 없는 조직 문화를 자신감이 아주 가득하고 풍만한 문화로 바꿔버립니다. 조직의 문화를 이렇게 개조하는 리더. 이 바로 변혁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변혁적 리더에 관한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그맨 밑에 보시면은 그 변혁적 리더의 모습에서 박스 안에 베니스와 나누스가 파악한 내용이 나와. 그걸 좀 가져가야 돼. 맨 밑에 박스 안에. 일단은 변혁적 리더는 부하의 실수도 포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려 깊은 진심 어린 조언을 한다. 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리더는 반대 의견도 장려합니다. 리더가 제시한 노선에 대해서 팀장님, 그제 생각에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반대 의견도 장려합니다. 그다음에 노벨의 요소는 희망과 낙관의 요소예요. 항상 긍정적인 그러한 신념이나 가치관을 갖고 있죠. 자, 일종의 감을 얘기할 때는 화살표 미래 구상 능력을 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래 구상 능력을 감. 자, 그다음에 이해 집단 요구를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경쟁하는 환경하고도 경우에 따라 전략적 동맹도 맺고 삼성전자가 LG하고도 경우에 따라 협력도 해야 해. 협력도 해야지. 여러분들 그 아이폰 있죠? 아이폰 자체하고 삼성전자하고는 서로 경쟁하잖아.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이폰이 잘 팔리길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합니다. 그 아래들은 모든 여러분들 기부품의 약 70%가 삼성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팔리면은 삼성도 돈잘 버는 거예요. LG전자에서도 뭐가 더 들어가 있다. 그래서 희한하게 아이폰이 잘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 삼성과 LG가 싫어하진 않다. 이런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 환경과 전략적 동맹도 맺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줄 아는 리더, 이 바로 변혁을 얘기합니다. 자, 옆에. 그럼 변혁적 리더에 적합한 조직이 조건 나왔는데, 자, 여기 보자. 어떤 조직이야? 여기. 유기적 구조를 얘기하라. 유기적 구조. 그 능률 지향의 조직 구조를 기계적 구조라는 거고, 적응 지향의 조직을 유기적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 구조도 기계적 구조. 아까 여러분들 제가 기계적 관리 요새 기억나나? 아까 민츠버그의 기계적 관리 요새 얘기했던 기술 구조 자체가 권력의 중추 얘기했잖아. 아, 이건 몰라도 돼. 옆에 경계 작용을 얘기할 때 이게 바로 이제 환경과 관계를 맺고 있는 유기적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에 민츠버그가 파악한 다섯 가지 형 조직 가운데 제가 유기적 구조 두 가지 형태 얘기했죠. 뭐하고 뭐. 단순 구조하고 또 하나.
에도크라시. 그래서 나온 게 두 번째 끝에 단순 구조 임시 체제가 에도크라시에 적합한 것 변혁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변혁 자체는 여러분들 보통 뭐하고 비교해서 거리하고 비교해서 문제가 나온다고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럼 거리가 뭔가 맨 밑에 거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맨 밑에 거리. 거리는 말 그대로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부하하고 교환하는 게, 부하들이 원하는 보상이 무엇인가, 제가 원하는 게, 가치가 무엇인가, 그걸 해주고 대신 내 말 들어, 이렇게 이게 바로 거래예요. 그러면 이들은 여러분들 뭘 강조할까? 판정을 넘겨봐. 합리적 타산적 기원 관계를 중시할까 할까? 중시하겠죠. 거래를 얘기할 때는 안정된 환경하에서 등장하는 리더이기 때문에 변화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현상 유지라든가 안정을 강조하죠. 그래서 거기에 보수적 현상 유지적이라 평가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왔죠. 다시 앞에 이제. 그리고 이제 반가로 5번 박스 맨 밑에 거래하고 변혁의 차이점을 좀 보겠는데, 거래는 좀 전에 얘기했죠. 부하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보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한 관리. 이 예외한 관리를 다른 말로 한정적 관심이라고 그래. 한정적 관심. 부하의 모든 면에 대해서 다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부하가 원하는 보상, 이거만에 대한 관심만 있는 게야. 그걸 예외한 관리라고 그래. 한정적 관심. 한정적 관심. 부하가 원하는 보상이 무엇인가? 이것만을 관심 드린다고. 그 밑에 현상 유지. 이쪽은 카리스마. 초인적인 품성, 비상한 등격. 영감, 미래의 구상 등격. 지적 자극. 여러분들 볼 탐관으로 자극할 줄 아는 것들. 개인적인 배려는 다섯 명의 자식이 있다. 그러면 부모는 한 명, 한 명, 한 명에 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 길이요. 그걸 개인적 배려예요. 부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교리적 리더, 교리가 바로 거래예요. 낮은 이직률, 높은 생산성, 높은 직업 만족감 갖고 있는 것, 변혁을 얘기한다란다 하겠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좀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그전 출제 빈출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인간에 관한 내용을 학습을 했고, 자, 이제 다시 앞쪽으로 넘겨서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뭐냐. 여러분들, 환경과의 관계를 또 연관 이론을 또 학습을 해야 합니다. 347페이지. 자, 347페이지 현대이론의 제약파 거시조직이론이 나와나 나오죠. 자, 요거 347페이지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아까 A급이라고 얘기했죠. 70년대 전후에 환경을 관계로 한 각종 이론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거시조직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환경인식이 두 가지가 나와. 결정론과 이비론 나왔는데 결정론은 조직을 수동적 입장, 이런 이야기 어려워서 기기하는데 수동적 입장, 이비론은 조직을 자발적, 능동적 입장으로 해석한 것을 임의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분석의 순위, 개별 조직, 삼성 하나만을 연구하냐? 그것이 아니라 삼성, 현대, LG 이런 대기업을 연구하냐? 그럼 뒤에 대기업을 보통 조직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 네 가지 형태의 이론이 나오죠. 거기 보시면 상황 적응론, 전략적 선택, 조직군 생태론, 조직경제학, 공동선택학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구급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 뭐냐면은 다음 중 결정론이 아닌 걸 이렇게 묻는 거 한 문제. 거기 전략적 선택이론, 자원의존론, 공동체 생태학은 뭐에 들어가? 임의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구급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일단은 상황적론 묻는 거 별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조직경제학 나왔나? 그거 별표. 자, 그 임의론에서 파악한 전략적 선택, 자원 의존론은 임의론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무엇인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략적 선택 이론부터 말씀드리겠는데 거기 들어보세요. 보지 마세요. 교재 보지 마세요.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전략적 선택은 환경을 바라보는 관리자는 관리자에 따라서 상이한 판단과 여러분들 상이한 지각을 할까 말까. 자, 여러분들 엊그저께 여러분들 미국의 그 개새끼 미친놈 트럼프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예루살렘 자체를 공식 수도로 천명을 해야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새로운 화약고가 발생을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중동 위기가 이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중동 위기 자체는 바로 한반도에 여러분들 북한 자체를 더욱더 핵을 공고히 하고 한반도에 긴장감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선의 확대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안 봐, 개인적으로는. 자, 오히려 여러분들. 예루살렘 자체를 수도로 했고 그러면 중동의 새로운 여러분들 뭡니까? 위기, 화약고가 될 기원성이 커 않고. 그죠? 그러면 북한으로 미칠 여러분들 각종 전략이나 전력이 어디로 집중이 돼?
중동으로. 그래서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긴장감이 완화될 것 같다. 나는 또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린다고.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그러면 트럼프 자체가 지금 얘기한 예루살렘을 공식적으로 수도로 여러분들 인정한 것 같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을 해야 하네. 해석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지금 여러분들, 그 미국 이 개새끼들이 평상 여러분들 올림픽 게임에 여러분들 뭐 참전시킨다, 안 시킨다, 별소리 다 해야 하네. 그래서 뭐 미국 국민의 자국 안전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들 참전 자체를 보류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참전을 뭐 고대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막 그래, 안 그래? 아, 그렇게 하잖아, 지금 이런 거. 한반도 위기를 자꾸만 가중을 시키고 있잖아, 걔들이, 미국 애들이. 그럼 미국 애들이 북한 김정은이도 개새끼지만 미친놈이지만 트럼프도 미친놈 아니야. 근데 김정은하고 트럼프 가운데 고도의 상수를 갖고 있는 건 누구야? 트럼프 아니야. 트럼프는 또 뭘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 박근혜든가 이전에 이명박처럼 이런 우파 정권도 아니고 이런 애들 사람이 아니잖아. 약간 버텨잖아, 여러분들. 중국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막 그러고.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별로 마음이 안 드니까 얘를 확실히 좀 죽이겠다 하는 사고로 그런 한반도의 위기도 위기를 고의적으로 조성할 위험성도 있어 없어?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은 관리자에 따라서 상이하고 상이하다 보니까 판단도 각자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대응책을 만들죠. 그럼 이따는 조직이나 관리자의 능동성을 강조한 게야, 수동성을 강조한 게야? 능동. 그래서 임의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다음에 자원 의존도는 선생님 보자. 자원 의존도는 전략적 선택 이론의 연장선에 있는 거야. 말은 꼭 여러분들 피동적인 존재로 갔다. 왜? 자원 의존론이니까. 근데 아니야. 이 자원 의존론에서는 여러분들 자 조직이나 관리자의 능동적인 판단을 다 인정을 해. 그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에 전략적 선택에서 언급하지 않은 관과한 게 있다. 바로 뭐냐? 조직은 조직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환경을 갖고 있는 외부 환경과 관계를 맺어. 맺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자. 공무원이 되고 싶어. 그럼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 행정학의 지식, 영어의 지식, 사회의 지식이 다 필요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선택을 하는 건 누가 선택하냐? 자, 우리 인천에도 학원이, 인천 행정고시 학원이 있고 부평에 가면 학원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인가 몇 개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새 여러분들 사이버상의 경쟁, 인강도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여러 개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생존에 필요한 자원은 어디가 제일 좋다? 인천 행정고시가 제일 좋다 해가지고 선택을 한 게 아닌 게요. 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갖고 있는 외부 환경 자체를 어떻게 조직이 능동적으로 선택을 한 게 아닌 게요. 한 거지. 그럼 자원 의존론도 뭐가 되는 게요? 임의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임의론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만약에 선생님 보자. 자원 의존론에 대해서 조직은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직을 피동적인 존재로 본다. OX. X입니다. 계속해서 몇 번 시험 문제를 하세요. 최근에 올해 나온 게 두 개야. 해양 간부에서 한 번 나왔고 국에서 한 번 나왔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은 임의론적인 관점이라는 건 이해했을 거예요. 자, 봤으면 이제 정리할 것은 두 가지. 상황적 모형하고 조직경제학을 또 가져가야 돼. 자, 그래서 먼저 조직경제학부터 보겠습니다. 조직경제학은 자, 그대로 보자. 현세 보자. 조직의 운영 방식이나 조직의 구조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거예요. 조직이 왜 탄생하고 왜 구조가 만들어지고 왜 운영 방식이 왜 이렇게 만들어지냐 하는 것은 경제성에 의하여 좌우되고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조직 자체의 구조나 운영 방식은 뭐에 의하여 결정된다? 경제학은 경제성을 추구하는 거 아니야. 그 경제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파악하는 게요. 이곳에 의하여. 그럼 여기 보세요. 이 경제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비용불의 산출, 생산, 효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 효과를 가져올 때 경제성은 구현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론은 생산의 극대화 이걸 강조한 게 아닙니다. 비용의 극소화요.
야, 조직의 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조직의 구조나 운영 방식이 만들어진다고 봐야겠죠. 계층제 구조를 만들기도 하고 조직이 그냥 그래 수평적인 구조를 만들기도 하고 왜 이런 게 만들어지냐? 뭐에 하여 비용 극소화를 위해서 이러한 구조가 탄생한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대표하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리론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거래 비용 경제학이죠. 이게 비용 아니야. 그럼 여기 보자. 대리론도 그러면 대리 비용이라는 걸 강조할까 안 할까? 이건 뭐야 여러분들. 비용에 초점을 다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대리 비용이란 말이 나오고 여기도 거래 비용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용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럼 먼저 대리론부터 좀 보겠는데 자 교재 여러분들 337페이지 대리론 선생님 보자. 자 우리 현대사회는 다 계약관계다 보니까 항상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주인 대리인관계가 보통 설정이 돼. 자 여러분들 여러분 법률 문제 송사 사건에 휘말렸다. 그럼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계약을 해. 그럼 여러분들은 뭐야? 주인 마스터. 마스터를 위임자라 그래. 그리고 변호사는 대리인. 주인 대리인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 되겠죠 여러분들. 학원에 등록했다. 여러분들은 뭐야? 주인. 학원은 대리인이야. 학원과 김선생 계약해서 학원은 주인. 나는 대리인이야. 뭔지 알았습니까? 자, 근데 사실 여러분들 주인 입장에서는 대리인이 나를 위해서 올바른 대리 활동을 하고 있는지 통제나 감시를 하길 원해요, 원치 않아? 원합니다. 원해요. 근데 현실에는 감시 통제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자, 제약을 보겠는데 한 장을 넘겨보세요. 메뉴의 두 번째 줄, 세 가지 형태의 제약이 쭉 나와. 하나가 절차 중심의 통제란 말 나왔고 두 번째, 정부의 비대칭. 세 번째, 낮은 인센티브의 제공. 세 가지 형태가 좀 나왔나? 나오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거기 들어보자. 여러분, 절차 중심의 통제 제약을 얘기할 때는 대리의 모든 행위를, 여기 보세요. 모든 행위 자체를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 어떤 절차, 요즘 계약서에다 낱낱이 깨알같이 기록한다는 것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절차 중심의 통제 제약이야. 어떤 법률에, 법규에, 문서에, 다 기록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 안 되잖아. 두 번째, 정부의 비대칭성. 별비도. 자, 정부의 비대칭은 자, 여기 보자. 법률 문제 관한 정보는 누가 정확해? 대리인이야? 아니면 여러분들 주인이야? 대리인이 정확하지, 변호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보가 없고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게 바로 정부의 비대칭성. 세 번째, 낮은 인센티브는 뭐냐면 낮은 대리 수임료를 주고 통제하려고 그러면은 통제받으려고 해야 하는. 자, 그래서 김선생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강사로 자차를 한 시간당 만 원 주고 난 다음에, 그 오후에 세 시간만 더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여기 김영수 원장 보고 뭐라 그래? 아까 얘기한 거. 그거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야, 그만둬. 안 해버린 것만이야. 이게 낮은 인센티브 제공이야. 알았습니까? 그럼 이러한 여러분들 여기 보자. 통제나 감시의 제약에서 특히 정부의 비대칭성. 두 번째 얘기한 정부의 비대칭. 이건 소위 뭘 가져오냐. 대리 손실을 가져온다 그래. 로스. 이게 바로 대리 비용이야. 근데 지금 얘기한 대리 비용은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사전 손실이 있고 또 하나 사후 손실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이 사전 손실은 자 얘기해 보자. 대리인에 대한 사전적 정보가 없다 보니까 능력 없는 대리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학원에 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능력 없는 학원을 선택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능력 없는 행정고시장원을 선택을 한 거 아니야. 자, 우정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지하게 받으시네. 놀라워. 기분 되게 나쁘네. 여기 보자, 여러분들. 현재 보자. 사전 손실은 능력 없는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 그걸 여러분들 불리한 선택이라 그래. 이걸 불리한 선택 아니면 여러분들 역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후 손실을 얘기했다. 이것은 모랄 해저드 도덕적 해이란 말을 쓰거든. 뭘 쓴다?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사후에 감시나 통제의 한계를 틈타서 그냥 형식적인 대리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도덕적 해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에 극복 방안이 대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는데 자, 여기 보자. 여러분들 정부가 있고 국민이 있어. 그럼 국민은 주인이고 정부는 뭐야? 공무원은 대리인 아니야? 그럼 이런 문제를 가져간 거죠. 능력 없는 공무원을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선출직 관리 뽑을 수 있어 없어? 그렇죠? 또 걔네들이 뭡니까? 우리가 통제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으니까 여러분 도덕적 해이도 가지고 돈 쳐먹고 부패도 해야 하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해 극복 방안 자체가 중요한 관심사예요. 그래서 극복 방안, 저 행정학 입장에서 제시한 거 보자. A, B, C, D, E, 이쪽 내려서 보자, 중간에. 정보 공개가 필요해, 필요체로. 필요하죠. 348페이지 중간에 A, B, C, D, E 나왔잖아. 두 번째, 공성이도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자, 내부 고발자는 저기 들어보자. 내부에 응립된 비리 자체를 외부로 까발리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럼 정보를 외부로 공개할 수 있겠지. 근데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을 때는 조직 내부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각종 여러분들 뭡니까? 불이익을 당할 기원성이 커 안 커. 그죠? 그래서 그를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내부에 응립된 비리, 부패, 정보를 외부로 자신있게 공개하도록 유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각종 정보공개법이나 행정절차법을 제정함으로써 내부의 정보를 외부로 어떻게 공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출제에 나오는 것들이 요 A, B, C, D, E 지금 얘기한 게 전반적으로 다 출제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것. 됐습니까? 자, 된 거로 간주하고 자, 여러분들 퀴즈에 보시면은 OX 퀴즈 1번 대리인에게 불리한 선택이야 주인이야? 아, 주인이죠. 위임자죠. 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능력 없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니까 대리인에게 불리한 선택이야? 위임자, 주인이야? 주인으로 바꿔야 되겠지. X가 되는 게야. 문장을 잘 읽으면 되잖아. 이해했어요?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그 밑에 거래비용 경제학을 또 보게 되는데 자, 실판을 잠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완전 경쟁 하에서는 거래비용이 존립할 수가 없거든. 완전 경쟁. 완전 경쟁 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보를 공유를 해야 해.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정보를 얻기 위한 어떤 거래비용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거래비용은 시장이 실패하다 보니까 거래비용이 발생해. 그래서 이들은 이 시장 실패의 원인 자체를 크게 두 가지 용어로 나누는 하나는 시장의 불확실성. 시장의 불확실성은 독과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인간 자체는 어떡하냐?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는 존재다. 제한된 합리성은 합리성이 완벽하다. 한계가 있다. 근데 이러한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 시장인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잖아. 이게 시장 실패를 가져왔다고 파악해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기회주의적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거기 보시면 보리형 병작 보시면은 자 A 밑에서 네 번째 줄 C번에 거래병의 발생 원인을 시장 실패 거기 시장의 불확실성과 기회주의적 인간이란 말 나와 나왔죠? 지금 얘기한 거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 거래병이 발생하는데. 이 거래비용 자체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나와. 거기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가 뭐가 정보비용. 맨 밑에 봐봐. 두 번째, 통제비용 나와, 안 나와? 세 번째, 거래관계 유지비용 세 가지가 나와. 자, 선생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이게 김민 선생이야. 여기 인천행정고시학원이야. 자, 대한민국에서 행정학 강의는 김민 선생 혼자만이 한다고 가정해보자. 혼자만. 그럼 이때 김인 선생이 행정학에 관련된 지식, 나의 자산 아니야. 그럼 나의 자산의 특정성은 되게 높다고 얘기해. 나 혼자만 강의할 때. 그러면 여기 보자. 학원과 김인 선생과의 거래 관계에서 거래 비용은 자산의 특정성이 높을수록 거래 비용은 더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 불응기감이지. 그래 안 그래요? 자, 제가 자산의 특정성이 높아질수록 거래 비용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자. 그러니까 요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게. 요 세 가지가. 그럼 정보비용은 뭐냐? 강사를 지급하는 게. 이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라고 가지고자. 통제비용은 김윤 선생이 다른 학원 원장과 만나는지 뒤에서 밥을 같이 붙여서 통제돼야 돼. 그게 여러분들 100만 원이라고 가지고자. 그러면 거래관계 유지비용 자체를 얘기할 때는 김윤 선생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돼,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술 사야 돼, 안 사야 돼? 술도 그냥 술은 안 사. 내가 꼭 먹는 술은 양주만 먹어. 양주도 그냥 양주가 아니라 50년 묵은 양주. 그것도 그냥 바에서 안 먹어. 꼭 호텔 룸사롱 가서. 그것도 뭘 부르냐? 밴드를 불러. 그리고 아가씨 30명을 불러서 여러분들 꼭 먹어.
그래서 한번 먹을 때마다, 자, 웃자고 하는 얘기야. 웃자고 하는 얘기. 한번 먹을 때마다 1,000만 원. 그럼 일주일에 네 번 먹어. 그럼 얼마? 4,000만 원. 다 더하니까, 자, 4,000만 원이야. 4,000만 원. 그럼 전체 거래비 얼마 들어가? 4,3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인천행정고시 김영수 원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짠 돈인데? 4,300만 원이 너무 아까워. 너무너무 아깝죠. 피 같은 여러분 돈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민합니다. 선생님 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 김 원장님이 이 김일 선생한테 얘기한다고. 김일 선생님, 그러지 말고 공부 생각하면. 근데 우리 학원 전임이 돼주시오. 한 달에 내가 1,000만 원 드릴게. 자, 그럼 1,000만 원 주는 것은 이제 우리 학원 내부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 돈 주는 거 아니야? 이걸 내부 통제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내부 통제 비용. 자, 그럼 김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전에 얼마 돼서 200만 원 받다가 1,000만 원 받으니까 눈이 동공이 확장되고, 어, 좋다고 계약을 해야 하네. 합니다. 물론 그다음부터 학원에서는 이거 순수 한사. 안 사겠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내부로 데리고 들어오는 게 이렇게 내부로. 그럼 학원이 있다. 그러면, 자, 인천행정고시 학원. 여기 안에 공무원부도 있고, 임용부도 있고, 부동산부도 있다. 그럼 여기 김 선생 하나 데리고 와. 이렇게. 국어 선생 데리고 와. 행정법 선생, 이 데리고 온다고. 마찬가지 잠깐만 데리고 시작해. 데리고 시작해. 그러면서 조직이 어떻게 이제 계층제를 갖고 있는 조직의 형태가 만들어져.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조직 구조가 이렇게 계층제를 가진 조직 구조가, 요건 방금 전에 요거를 뭐야? 시장 아니야. 시장과 비교해 볼 때 이 계층제 조직 구조가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거래 비용하고 내부 통제 비용 비교해 볼 때 뭐가 더 크면은, 거래 비용이 크면은 오히려 요 계소제를 근간으로 한 조직 구조가 보다 더 효율적이 아니야? 효율적이지. 그럼 이 계층제의 조직 구조가 탄생한 이유를 거래병에 근거하여 설명한 이론이 아니야? 설명한 이론이죠,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해보자. 거래병과 내부 통제병 비교해볼 때 뭐가 더 크면은 계층제의 조직이 보다 효율적이다? 거래병이 더 클 경우. 그럼 계층제 조직 구조는 다시 말해서 거래병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다? OX.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아니, 이거는 중학교 1학년한테 얘기도 할 것 같은데. 아, 이놈들 거래비용과 안에 전임 뽑아서 주는 비용하고 비교해 볼 때 거래비용이 전임 시켜서 주는 비용보다 더 많으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그 사람을 전임으로 시켜주고 안에다가 여러분들 좀 몸 선생님 강사로, 선생님 외부 강사. 인천행정고에서는 전임 교수가 아니잖아. 인천행정고 전임은 영어선생님밖에 없어. 본인만 전임이야. 여기 여러분들 몽땅 다 여러분 외부 강사야. 여기 외부 강사야, 여러분들. 그럼 선생님들이 어떻게 외부 강사로 가지고 이런 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전임이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들 엄청난 금액 자체가 지불되면 오히려 김윤 선생한테 불러가지고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우리 학원 부원장 역할 좀 해줘. 대신 내가 월급을 한 달에 500만 쓸 테니까 와서 좀 애들 좀 관리 좀 해주고 좀 도와주면 어때? 어? 김윤 선생이 애들 관리 잘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바깥에 이렇게 두는 것보다 나 안 나? 낫잖아. 나와서 바깥에 돈 주는 것보다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래 비용과 내부 통제 비용을 비교해 볼 때 뭐가 더 크면은, 거래 비용이 내부 통제 비용보다 더 크면은 계층제를 근거하는 조직이보다 효율적이다. 이거 거래 비용 경제학의 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럼 교재 잠깐 좀 보자, 여러분들. 자, 거래비용 경제학 쭉 보시면 여러분들 A, B, B 보잡이 쭉 내려가서 중간에 이 모형은 생산보다는 뭐 비용에 관심을 갖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및 조직 간의 거래를 미적, 시장 안을 분석한 거 아니야. 안을 분석한 거 아니야. 그래서 미적으로 분석한다. 거래비 발생 원인 아까 얘기했고 맨 밑에 얘기했습니다. 우측에 맨 위에 끝에 거래비용과 내부 통제 비용과 비교하여 거래비용이 크다면 거래 상대방을 조직으로 통합하여 계소제를 근간으로 한 조직이 등장한다고 본다. 즉 조직을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장치로 보고 해석한다. 됐습니까? 거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이해했습니까? 이 양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자, 선생님 보세요. 아까 정부의 비대칭성은 대리 손실을 야기하래.
대리인으로서 정부의 비대칭은 대리 손실을 야기하네. 그 각종 대리 손실에 대한 제약을 가져간 거죠. 가져오는 거야. 자,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자. 아까 이런 얘기죠. 시장의 실패 자체를 얘기할 때는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간 거죠. 거래 비용에 의해서 각종 조직을 제약해야 해. 한다고. 그럼 여러분들 하여간에 대리 비용이든 거래 비용이든 간에 이 비용에 의하여 조직이 제약을 받는 게 안 받는 게야. 받는 거니까 제약을 받을 때는 조직은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그래서 그 비용에 근거한 제약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걸 수동 결정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론으로. 알았어요? 임의로 보는 게 아니라 결정론으로 본다고. 그것도 숙지해서 내용 좀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형태 두 가지 형태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이론이야. 아마 행정학에서 가장 어려운 이론 가운데 하나 가운데 이게 거래비용 경제학 이걸 얘기하는 건데 좀 잘 한 거를 이해하고 이제 또 뭐 349페이지 마지막으로 상황적응 모형이 나왔어. 나왔죠. 또 이걸 또 가져가야 돼. 상황적응 모형.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 보자. 요새 이들 문제 좀 많이 좀 있어서 풀지. 문제지 사서 공부하는 사람. 문제지 사서. 문제지 사서 공부해. 이제 공부 한 6개월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문제지를 좀 풀어봐야 돼. 학원 문제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문제도 풀어봐야 돼. 학원의 의존성을 한 80% 가져가야 돼. 20%는 스스로 자꾸만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여러분들. 학원에 주는 떡만 딱 먹고 합격하는 건 힘들어. 알았어요? 여러분, 학원 선생님 열심히 다니면, 열심히 다니긴 좋은데, 나머지 20%는 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뭐라 그러지? 문제 많이 풀라고 계산했어요. 근데 어느 문제가 좋아요? 다 좋아. 내년도 대비로, 지나간 거 말고 내년도 대비로. 영어는 지나간 거 상관없어. 국어 교과 과정 바뀌어서 바뀌어서. 한국어 바뀌어서 바뀌어서. 안 바뀌었으면 작년 올해 건 상관없어. 안 바뀌었으면. 바뀌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행정학이나 행정법은 법규가 개정이 되다 보니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내년이 틀려요, 안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행정학 이런 것들은 내년도 대비로 나온 문제지, 최근 거. 다 좋아. 다 좋아. 여러분이 편한 대로 봐. 저기 뭐야. 우리가 이제 행정학, 저기 문제풀이가 언제부터야? 2월 아니야, 2월. 1월달은 여러분들 행정 문제가 없잖아. 학원에서 지금 선택 과목은 문제풀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어봐야 돼. 너무 늦지 말고. 알았습니까? 1월 중에는 가급적 선생님이 뭐 하려고 그러냐면은 지금 종합반 강의하면 선생님이 좀 빠뜨린 거 있잖아. 그런 걸 좀 뽑아가지고 그거만 별도로 좀 특강습을 한번 할까 좀 계획 중이야. 어? 그러니까 그런 건 내가 이론을 해주더라도 문제는 누가 풀어봐야 돼? 문제 많이 풀어야 돼, 여러분들. 문제 안 풀면 안 돼. 모든 과목, 문제 싸움이야, 문제. 그리고 문제 풀다 어려운 건 체킹. 그래서 담당 선생님한테 여쭤봐. 선생님이 뭐 안 풀어주면 막 짜증내. 당신이 선생이냐고. 가만히 있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 그, 저기 뭐야, 내년도 시험에 다 웃고 나오지, 적당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 알았냐? 문제 사가지고 풀어보세요. 학원에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원에서 만약에 여러분 문제를 첫 문제 풀어서 그럼 개인적으로 혼자 몇 문제 풀어보면 좋아? 첫 문제. 첫 문제 풀면 좋아요, 여러분. 나도 첫 문제, 학원도 첫 문제. 아, 1월 달에 현석이 약속할게. 날방 가는 날 하나 잡을게. 날방 가서 문제 푸는 날 하루 잡자고. 날방은 그렇고, 선생님 집에 가, 차를 가져온다니까. 모르겠구나. 근데 주차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걱정이네. 여기 보자. 하루 정도 선생님이 아니라 날방 가는 시간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사회 시간이 시간표 안 바뀌었지, 아직. 사회 시간이 좀 바뀌면 좋은데. 사회 때문에 더 힘들겠구나. 자, 이간에 그 약속금 뒤로 취소. 그 사회하고 시간이 없어도 안 돼, 여러분들. 자, 그 하여간에 문제는 하여간에 풀라고 얘기하는 거다. 잠깐 풀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행정 문제는 어느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나는 다 좋아. 다 좋고, 그러니까. 보니까 대신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올해 나온 문제 가운데, 대학 교수들이 집필한 문제가 제일 좋아. 왜 대학 교수는 출제위원회 들어가, 안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출제위원들 자체가 공사한 여러분들 문제지가 있다 그러면 옛날에 뭐 새 행정학 그런 문제지 내고 있었거든. 요새 문제를 좀 안 만드는 것 같은데 혹시 대학교 사서 문제지가 있으면 문제 사서 풀어본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삼형상과 어서 나온 책 가운데 아 이거 보면 선생님이 저거 선전하고 밖에 안 되는데 자 풀어보도록 하시고 자 여기 보자 여러분들. 자 상황적응 모형 이걸 구조적 상황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니들 현재 카페에 들어가면은 다음에 들어가면 카페 있잖아. 김일행정학 시민 카페 있는데 거기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은 행정학 퀴즈가 나와. 퀴즈 여기에 보면 논문도 막 선생님이 올려놓고 기출문제 해가지고 여러분들 올해까지 나온 거에 다 올려놨거든. 올렸는데 뭐 기출문제는 이제 2002년 1년부터 나온 문제 다 들어가 있을까 거기에. 그러니까 많아 여러분들 문제가. 그러니까 십몇 년 동안 문제가 있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겠지. 이거 말고 행정학 퀴즈라고 있어. 퀴즈. 퀴즈 자체를 좀 풀어봐봐. 들어가서 퀴즈. 다운받으라는 게 아니라 문제 이렇게 화면으로 풀어보라고. 하루에 세 문제씩만 네 문제씩 풀어봐. 행정학 퀴즈 문제가 약간 좀 꽈서 문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들 약간 좀 어려울 거야. 근데 이거 선생님이 옛날에 좀 하다가 요새는 안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해놓은 거 해놓은 걸 풀어보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알았냐? 다음 카페에 가서 이제 김일행정학 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뭐 등업 신청을 해야 한다. 그 선생님이 정회원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 행정학 퀴즈 문제 좀 풀어보라고 여러분들. 알았냐? 그리고 가끔 선생님이 할 게 이제 해줄게. 모의고사 문제 좀 올려줄게. 그러니까 그 가끔 선생님이 뭐 매일 못 올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모의고사 올 테니까 모의고사 문제 좀 내려받고 좀 풀어보고 해설지도 같이 올려줄 테니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용하라고 얘기하는 거다. 자, 상황적응 모형, 구조적 상황론 같은 말인데 자, 이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직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냐. 상황에 의하여 좌우되고 결정된다고 파악하는 게요. 그래서 결정론이야, 임의론이야. 상황에 따라서 구조의 설계가 막 바뀌어. 결정론, 임의론. 결정론, 직권적 구조를 만든다, 분권적 구조를 만든다, 영업권을 만든다, 안 만든다 이런 것들은 상황에 의하여 바뀐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결정론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물어보자. 상황에 의하여 구조 설계가 바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있다 없다? 이건 없다고 파악해. 그러나 무슨 방법? 효과적인 방법. 곧 인정을 해. 효과적인 방법. 최선의 방법은 없지만 효과적인 방법. 그 다음에 이 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중범위 이론 자체가 적용이 돼. 뭐가? 중범위는 행성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역사론적 신제도론에서 파악한 중범위 비어서 안 비어서. 그렇죠. A와 B를 비교하여 국가마다 상이한 정책인 광고 중범위. 또 하나 중범위는 범위를 한정해서 실증적으로 연구한 것도 중범위라고 그래. 범위를 한정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상황 그러면 상황 여러 가지에서 환경도 있고 규모도 있고 기술도 있거든. 그래서 탐슨이나 여러분들 맥킹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연구를 해. 기술을 갖고. 또 블라우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갖고 여러분들 실증적으로 연구해. 그러니까 범위를 좀 좁혀서 실증적으로 연구한 이론을 뭐라 그런다? 중범위라고 또 표현하기도 해. 그래서 이것은 중범 이론 자체를 사용한다고. 범위를 좁혀서 실증적으로 연구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에 대한 가정 자체를 얘기할 때는 뭐로 파악하냐? 인간을 복잡이로 해서 그래. 아까 복잡이는 아까 롤리스가 파악한 Z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잖아. 자, 그리고 이 이론은 여러분들 환경을 고려한 개방체제 이론이 들어갑니다. 뭐에 들어간다? 개방체제. 당연히 환경을 고려한 개방체제 이론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전제가 돼서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은 349페이지에 상황적응 모형 난 것 좀 보자. 자, 밑에 로렌스 와로스 학제우지 마시고 그 세 번 상이한 상황화에서 조직이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가 관심을 기울인다. 즉 조직이 처한 상황에 달라지면 조직화의 방법, 조직화의 방법은 조직의 설계를 얘기하는 거야. 조직구조 설계가 달라져야만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일무이한 최선의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고 파악하고 있죠. 그리고 조직의 내부 구조가 환경과 미질, 이질 동상의 관계, 그 이질 동상의 관계에서 영어로 한 것은 아이소몰피란 말로 왔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조 동일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구조 동일성의 원리. 그러니까 환경이 요구하는 구조와 동일할 때 조직의 효과성은 증가한다고 보는 거예요. 환경이 요구하는 구조와 동일할 때 조직의 효과성은 증가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이고, 또 어디 갔냐. 여기 보세요. 잠깐 또 그려야겠네. 여기 보세요. 자, 내가 방금 전에 상황적 모형은 여기 보자. 뭐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여기? 중범위. 중범위는 범위를 한정해서 실증적 연구. 그래서 여기서는 상황 변수하고 구조 변수를 이쪽에 구조를 갖고 왔어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를 각각 좀 좁혀서 각각 연구한다고. 그래서 구조 아까 얘기한 공복지 기억나 안 나? 기억나? 조직 구조를 세 가지의 변수로 나눠. 그걸 조직의 3대 변수라 그래. 공식화, 복잡성, 직고란. 그 다음에 상황의 3대 변수 그러면 선생님이 교환이 기환이 형제. 그래서 규모, 기술, 환경이 기억나. 그래서 대규모, 일상적 기술, 이쪽에 불확실한 환경. 자, 여러분들 물어보자. 대규모로 갈수록 물어볼게. 공식화의 정도는 대체로, 공식화는 아까 얘기한 식으로 절차의 표준을 해가지고 법규라든가 문서를 강조하는 거라 그랬지? 그럼 아까 여러분 분명히 얘기해서 대규모로 갈수록 공식화의 상태로 높아져, 낮아져? 높아지겠지. 복잡성 분화. 높아져, 낮아져. 높아지겠지. 계층도 증가하겠고, 대규모로 갈수록 업무도 계속 수평적 전문화가 많이 이루어지겠지. 분업의 원리가 많이 강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소규모, 대규모 가운데 직권이 지은 것은 소규모야, 대규모야? 소규모. 이건 대체로 낮아지는 게. 자, 일상적 기술은 쉬운 기술이야. 공식하기 쉬우려고. 되게 쉽지. 선생님이 여기 보자. 고기를 다져. 단순해, 단순하지 않아? 단순하지. 더 이상 나눌 수가 있어, 없어? 혹시 고기 다지는 거 더 이상 어떻게 나눠? 빨리 하고 천천히 하고. 이렇게 나눠? 아휴, 낮아지는 거지. 요건 여러분들 직권도 쉽고 분권도 쉽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약하다고 얘기해. 그리고 다 낮아진다고 파악해. 불확실한 게 다 낮아진다. 이런 구조를 아까 얘기한 유기적 구조라 그래. 무슨 구조? 자, 그럼 지금 얘기한 거 다시 봐봐. 다시 350페이지. 맨 위에 다시 보자. 조직의 성과는 내부 구조가 환경과 이질 동상 구조 동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자. 대규모에서 요구하는 구조는 어떻게? 공식화의 정도가 높아질 때. 이 높은 공식화를 가지면은 구조 동일성이야. 그러니까 이 대규모 조직의 환경에서는 뭘 요구하는 게야? 공식화 높은 조직 구조를 요구해야 하는,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구하는 구조와 동일할 때 조직의 효과성은 증가한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 머리털 뽑아줄게. 아, 이게 뭘 어려워.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 돼. 이러한 구조하고 동일한 구조를 가지면 효과성은 제고돼야 돼. 구조 동일성,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기한 거. 이해했어요? 또 얘기하라고 하지 마. 기분 나빠. 자, 고민 대응 특징. 첫 번째, 조직을 구성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의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효과적인 방법은 존재한다. 어떠한 조직 관리 기법도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 없다.
환경적 상황에 적합하면 조직의 효과성이 제고된다. 중범이론, 복잡한 인간. 아까 개방체제 얘기 잘 했어요. 했고, 거기 실증적 연구 아까 얘기 잘 했어요. 했죠? 거기까지 내용 정리. 알았습니까? 알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자. 전략적 선택 이론, 자원 의존론, 상황적 모형, 조직 경제학 해가지고 지금 얘기한 이론까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출제 나온 것들은 계략적으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고, 좀 쉬었다가 문제를 좀 나눠줄 거예요. 오늘 문제는 객관식 문제예요. 이제 나눠주는데, 문제를 풀면서 질문을 하라고. 그동안 여러분 지금 질문 받았는데, 오늘은 질문 좀 받아야 계세요. 그러니까 조직이론 파트 오늘 배운 것 가운데 어려운 거 있죠? 그럼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이 다음번에 시마 가게 할 때, 오늘도 못한 내용들은 시마 때 조직이론을 채워서 얘기해 줄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이 채워준다 그랬잖아. 그때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조직이론은 이따락 친 걸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문제 나눠드릴게요. 좀 쉬었다 합시다.